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매TV 김매니저 박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차량 내 안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안전 염려증이 심한 사람으로서 제 차 매뉴얼을 보고 어떤 게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매니저님이 저 좀 많이 가르쳐주세요. 제가 좀 안전에는 또 무지한 사람이어가지고 뭐부터 얘기해볼까요? 가장 기본은 저는 안전벨트인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사고나 급정지 시에 부상이나 사망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키 아이템이 저는 안전벨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안전벨트와 더불어서 우리가 앉는 자세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세가 중요한가요? 안전벨트 착용에? 안전벨트 착용도 중요하고 평소에 주행 자세도 정성이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배운 거는 엉덩이를 차량의 시트 끝까지 밀어 넣는다. 뒤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정석은 엉덩이를 시트 끝까지 붙이고 등도 이 등 받침대에 밀착해서 대는 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가 있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잘 맞나요? 전혀 안 맞고 있어요. 뭔가 불편하긴 해. 이게 위치가 그 귀 끝 있잖아요. 여기가 헤드레스트의 중앙에 그러면 나는 좀 올려야겠다, 그죠? 네, 조금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지금 괜찮네요. 이게 정석의 자세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행 기본 자세를 준비를 했으면 네. 다리 위치가요. 왼쪽 다리를 사실 올리는 받침대가 차량에 있기는 한데 이거를 주행할 때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고 났을 때 아주 위험하다는 거 몸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안전벨트는 한번 매니저 님이 매보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벨트 뭐 이렇게 뚝 당겨가지고 여기 찰칵 소리 나게. 그렇습니다. 이 어깨 부분의 끈은 가슴을 지나가게. 네,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거는 정말 안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골반 끈은 골반 밑쪽으로 제일 아래쪽으로 돌리도록 하는 게 좋고 이걸 가끔씩 이렇게 배 위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급정거를 했을 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장파열까지도 갈 수 있는 위치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안전벨트의 모든 규격이나 작동하는 원리가 성인을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뒷좌석에 앉는 게 좋고 유아용 시트라든지 안전벨트를 따로 장치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등받이가 안전벨트보다 너무 뒤로 가잖아요. 떠요 몸에. 뭐 이렇게. 그렇죠. 지금 조금씩 뜨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편하긴 한데. 편하긴 할 수 있는데 급정거를 했을 때는 몸이 밑으로 나오게 된다네요. 그러면 안전벨트는 했고 이번에는 에어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퀴즈. 에어백이요. 어떤 상황에서 터질까요? 에어백 충돌하면 그 충격으로 딱 나와서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충돌이 기본인데 시동이 꺼져 있을 때, 켜져 있을 때 이게 관계가 있을까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왠지 꺼져 있을 때 안 터지나 보다. 맞습니다. 매뉴얼을 보니까 이 에어백이 작동하는 원리가 전반적으로 차체에 이제 에어백을 관리하는 모듈과 센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동이 켜질 때만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속도랑은 관계가 없다 그래요. 빨리 있을 때만 켜지는 게 아니고 하긴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세게 박으면 터져야 되니까 차에 에어백이 여기 있는 건 알겠고 차마다 다 다르겠지만 에어백이 여기저기 좀 있잖아요. 측면 에어백도 요즘 있고 제 차 기준으로 보니까 정면에 하나랑 측면에 있는 것까지는 발견을 했어요. 여기 에어백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어. 여기가 이렇게 딱 부풀어 올라서 내 골반뼈를 보호해 주겠군요. 네, 이쪽이랑 이 중앙부에 에어백. 여기도 에어백이 있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무릎에도 요즘엔 에어백이 있다고 그러던데 이거 2천 없나? 하여튼 차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무릎에 에어백이 터져서 무릎뼈를 보호해주는 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에어백 때문에 질식을 했다, 상해를 입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아이한테는 에어백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건가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만약에 아이가 앞좌석에 앉은 경우가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이 에어백이 또 성인 사이즈 기준이다 보니 아기들한테는 질식 하거나 찰가상이나 이런 타박상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뒷자리에 앉히는 게 정석이나 혹시나 부득이하게 앞자리에 앉힐 경우가 있을 때는 이걸 뒷좌석과 가깝게 차 시트를 공간을 충분히 좀 이렇게 확보해 주는 네네. 그러면 에어백이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 에어백, 이 에어백 한꺼번에 다 터지는 건가요? 에어백 터지는 센서나 모듈이 차 전반적으로 다 둘러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충돌이 있느냐 그렇게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센서 쪽에 충돌이 있으면 앞쪽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부딪히면 이쪽이 터지고 그게 다 이게 센서 어떤 센서에 감지되느냐에 따라서 터지는 에어백이 다른 거구나. 네, 그렇군요.